난 어디쯤 왔을까? 목표는 저기 위 산정상. 의미를 몰라도 저 위에 서겠어.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가 계속. 난 어디쯤 왔을까? 내 통장 조금 부풀기 시작해. 답 없는 내 삶은 안타깝게도 뜻대로 될 것 같진 않네. 난 어디쯤 왔을까? 학교에서 채우라던 그 장래 이만 칸에. 그때도 음악가를 적었지. 난 믿고 아버진 다 할 수 있게 해줬잖아. 이제 난 어디쯤 왔을까? 시간은 흐르고 그 다음 순간 또 다음 순간에 내 발이 닿을 때 여린 마음이 다치지 않고 나가길. 나를 봐주는 사람들이 생겨. 이걸 바란 적은 없지. 그냥 뱉었던 랩이 중심이 된다니 예상 못했지. 이것까지도 가사로 적어내리면 되는 랩이 좋지만 가끔은 미워. 힙합이란 말에 딱 묶이기 싫어. 머리에 맴도는 옛 P타입의 실언 받아들인 난 무엇일까 싶어. 이젠 작업들의 페이가 붙어 푼 돈이라 해도 잘 살고 있는걸. 사람들은 너무 싼 거 아니냐며 걱정해도 자신감이 망가져 있어. 난 힙합 아니란 생각이 들어 가끔 무대 위에서 두 번이나 가사 절고 왔어. 내 So, 스튜디오 MC면 어때? 이게 내 입장에 정확한 설명이네. 앨범 3개를 낸 이번 해. 많이 바뀌길 바라는 일상은 애매해. 칭찬에 무뎌지고 비판이 날 세울 때면 집착하게 되니 음소거 때려. 난 어디쯤 왔을까? 조금이나마 알려진 래퍼일까? 체감하게 밑바닥이 있다만 상관마. 이제 시작이니까 정신 꽉 잡아.